지금부터 갤러리로 갑니다. 출발. 이야,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할 거예요. 아이씨. 지금 출발합니다. 마스크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나. 그래? 나중에 추우면은 이따 줘. 가자. 가볼까요? 인천에서부터 또 선유도까지 지금 자전거 내비상으로는 1시간 50분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 자전거 기준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기 자전거로 해도 조금만 더 일찍 가면 한 20분 정도는 더 일찍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30분 정도는 생각보다 춥진 않네요. 아니, 패딩 입어서 그런가? 근데 어차피 저녁이 되면은 엄청 추워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디 입고 와야 됩니다. 아, 오늘은 갤러리를 가는데 제가 개인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갖고 다음 달에 개인전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예약한 갤러리를 미리 사전 답사하러 가봅니다. 공연아, 가는 거안 힘들 것 같아? 지금 벌써부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와, 아까 언덕길 올라오는데 다리에 전율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힘들어서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요. 다리가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 여기는 폭포, 아라 폭포인가? 아무튼 엄청 멋있는 곳입니다. 와, 멋있다. 오리인가? 아이고. 뷰가 참 좋죠, 여기? 여기 명당이에요, 명당. 그러니까 여기 쉼터. 야, 인천에도 꽤 좋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있고 한강과는 다른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출발해야겠다. 오랜만에 다 진짜 마스크 쓰니까 되게 불편하긴 하네. 왜들 그렇게 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는 거야? 지금 오늘 첫 끼인가요, 이게? 네, 첫 끼입니다. 늘 이 시간에 첫 끼죠. 와, 나 지갑 안 갖고 온줄 알았어, 또. 아, 형. 이렇게 얻어먹습니다. 설계 아니에요, 이거?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지금. 괜찮아요. 제가 지갑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 더 시킬 거 그랬어. 뭐뭐 파는 거야? 근데 이것저것 많이 판다 여기. 야, 도토리묵도 팔아. 아라뱃길의 숨은 맛집. 와, 진짜 맛있겠다. 약간 칼칼하네 역시.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어우, 야, 여기 청양고추 들어가나 봐. 묻었어. 아, 하필 내려놔도 떨어진 데다. 맛있다 근데 이거. 응. 여기 뭔가 많이 들어가. 이거 얼마야? 단체급수? 6,000원. 싼데? 이 정도면 가격 괜찮지 않아? 양이 이렇게 남았는데? 괜찮죠.
비행기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이렇게 닦였다. 출발. 가보십시다. 짜잔, 도착. 도착한 것 같은 뒤 2층. 아, 2층이었어. 어반 플루토. 일단 도착했으니까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전화를 하고. 귀여워. 자, 공간이 꽤 넓다. 야, 이거 혼자 이거 어떻게 하지? 망했는데? 최대한 벽을 좀 많이 남길 생각이거든. 여백을. 빼득빼득 안 채우려고, 까득까득. 아, 여기에다가 다 이게 해서 다 거는 거구나, 이쪽에. 액자 형식밖에 안 되겠네, 그럼 여기는. 타공이 안 되니까, 그지? 다 레일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넘버링이 꾸겨서 그렇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몇 점이요? 몇 점 걸어야 되죠? 그니까 그걸 보면 하나, 둘, 셋, 다섯, 열, 제 이름으로 불러준다. 그렇게 해야겠다. 아, 그래? 제가 커피를 가지러 가야 되겠다. 벌써 어떻게 오랬네? 아, 더 있어? 이런. 또 있었구나. 얘인가? 참치국수에 이은 밥입니다. 샌드위치? 아니, 샌드위치 아니야. 토스트? 아라뱃길에 티스크. 아라뱃길? 자전거 길에 중간에 포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바빠서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하고 있네, 효빈이. 이게 민트 어쩌고저쩌고 유자차일 거야, 아마. 아... 그래갖고 난 이거 바로 빼거든? 아, 티백으로 나와요? 유자차를 주고 티백을 또 줘. 민트 티백을. 밑에 유자가 있겠죠, 그러면? 유자 있어, 안에. 이거? 네.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아, 알겠어요. 거기 왜냐면 평지를 쭉 치고 나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분명히. 거기다가 타이틀을 써. 네, 맞아요.
큰일 났다. 내가, 아씨, 나도 이렇게 올릴걸. 그래서 지금 이제 살려고.